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살벌했습니다. 이번에 살벌했는데 관련해서 뭐 시장 내용이라든지 관심 섹터, 관심 종목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 마감 후에 허브리핑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해두셔도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브리핑 영상 보내드리고 있으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좀 보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 나온 거 있습니까? 뉴스 나온 거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없죠. 아, 지금 사실 오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6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한번 건드려줬어요. 아침에 뭐쓱 건드려주고 뭐 이런 하락을 보여주는, 물론 뭐 장영향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 이거 전고점이다. 고점 찍었다. 이제는 던져야지 하면서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유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는 뭐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크게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될것 같다라는 정도의 경계심리만 좀 갖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거나 말거나죠, 사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일단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 크게 1차로 놓고 보고 크게 2차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맞다. 유바이오로직스 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께서 나도 한 찬티 하는데 엄청난 찬티 영상이라고. 아, 뭐 좋은 걸 좋다고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냉정히 보면요, 곧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탈출기는 일단 다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썼던 표현인데, 세력들한테 할말 없어요, 이제. 예, 유바이오로직스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뭐 지금 떨구든 더 올리든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할 만큼 다 했다. 그 누구한테도 손실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가 9분인데 오늘 만약에 내가 최고점에서 물렸는데 오늘 안 나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안 나간 거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뭐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없죠?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뭐전 최고점에 물려서 하시는 분들은 예, 알아서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뭐 무료 방송이나 VIP 방송이나 등등 그때 말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조정 줄때 사는 거지. 예,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인지를 해두시고. 사실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슈가, 사실 뭐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린 적도 있고 뭐 최근에는 정리를 잘안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100% 모두 다 호재로서만 작용을 한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백신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서는 속도가 지금 뭐두 번째다 이런 얘기 나왔죠. 투약은 다 이상 투약 다 완료됐고 3상을 이제 신청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즉 이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죠?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3상 기대감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 모멘텀 체크 꾸준히 하시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임상 실패, 임상 포기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럼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부스터샷 쪽으로만 바꾸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상 부스터샷 쪽으로 바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항상 주식은 항상 언제 어느 시기에 방심하고 있을 때 장대음봉 아주 시원하게 주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고 보셔라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 막판이 아니죠. 아, 창 막판이구나. 이래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패닉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고, 지금 다른 바이오 종목들 지금 옥석가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보면은, 예, 제자리까지 다시 왔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고 하는 옛날 그 조상님들의 말씀이 주식시장에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보시되 비중관리 꼭 신경 써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우리가 이제 뒷배 든든하게 챙겨주고 계신 기타법인 분들께서는 오늘은 뭐 매수보다는 관망세가 짙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호흡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개인들이 나가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더 인지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한주 진짜 힘든 장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관심 가는 섹터, 종목들 잘 추려서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오늘도 수익 청산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 저희가 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브리핑을 꼭 보셔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한전산업을 이틀 전에 매수를 해왔어요. 단기 수익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미리 공지를 다 드렸었고, 한전산업 매도를 했는데, 뭐 수익에 뭐 내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29일부터 계속 허브리핑 안에서 요번 주 내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원전 보셔야 됩니다. 원전 보셔야 됩니다. 원전 보셔야 됩니다. 대북주 보셔야 됩니다. 대북주 보셔야 됩니다. 대북주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 옥석가리, 코로나 치료제 보셔야 되는데 옥석가리, 코로나 치료제. 저희가 거의 외울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 섹터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카카오톡 친구 추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